엄주 뺑소니를 해놓고도 노래 좀잘 부른다고 아직 철거도 안 하고 이렇게 버젓이 남아있네요. 무슨 백두혈족 김정의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음주운전이 절대로 근절이 안 됩니다. 차가 번쩍 들리도록 옆구리를 저래 세게 지어봤거든. 막 그를 여전히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자, 추석 대목의 전 주말 대시올시다. 야, 역대급으로 정말 더운 추석입니다. 추석이 이래 더워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래 더워가지고는 부엌에서 추석 음식도 만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예전 추석 때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쌀쌀하고 이제 오후에 성묘 갈 때만 조금 햇살이 따가운 정도로 막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팔을 입는 게 원래 추석이었는데, 이제 긴팔은 어림도 없습니다. 추석은 이제 가을 추자를 빼고, 여름 하자를 써서, 뭐, 하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참 기가 차는 현장을 또 와봤습니다. 여기는 경북 김천시 김호중 소리길이라는 동네인데, 저는 뭐, 진작에 철거하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저 부끄러운 친구의 흔적이 이미 삭제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혹시나 하고 와봤습니다. 얼레, 근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방문객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전원부 보라색으로 아파트를 통으로 칠해놓고, 거리의 바닥과 벽도 온통 보라색 칠갑입니다. 김호중이는 원래 울산 출생인데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바로 이 김천 예고에서 성악에 열심히 매진해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와, 뭐 이거 물건이다. 이거 가지고 장사는 좀 되겠다 생각했는지 김천 예고 조립이라는 건덕지를 하나 갖고 와서 여기 주변으로 길을 조성해 놨습니다. 무슨 백두혈족 최고 존엄도 아니고 고등학교 여기 좀 다닌 걸로 가지고 연관지어서 여기 뭐 장사를 좀 해먹으려고 하는 거 보면 뭐 조금 웃긴 정도입니다. 얼마나 할게 없으면 뭐 이런 걸 하는지요. 엄주 뺑소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여기가 그래도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뭐 김호중이가 팬층이 워낙 많아가지고 평생 오지도 않을 이곳을 뭐 이토록 멀리 일부러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 누가 보면 뭐 나라를 구한 위인이나 아니면 뭐 3차 핵전쟁을 막은 영웅 그 정도 인물이 막난 곳으로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뭐 네덜란드에도 막 이런 분이 예전에 한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너지는 댐을 손바닥으로 밤새 막고 있다가 막 죽었다 그는 막 그런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원래도 이 김호중이라는 이 친구가 상당히 좀 질이 안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풍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조직폭력배 소속으로 격투기도 배우고, 뭐, 퇴학도 당하고, 학교 생활이 불량했는데, 뭐, 어쩌다 고등학교 은사를 좀잘 만나가지고, 개가천선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게 원래 이제 타고난 천성이라는 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 말도 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뭐, 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호중이 이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이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행동 똑바로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였으니까요. 뭐, 근데 행실을 잘하던 놈한테 막 가는 마당에 그런 말을 굳이 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자, 여기 보세요. 전신에 보라색입니다. 근데 대체 저 보라색이 저 김호중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호중이가 구속됐음에도 콘서트를 결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저 보라색으로 다 차려입고 팬들이 운집했다고 하네요. 참, 막 어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유명인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크고, 나 그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타의 모범까지는 못 되어도, 부끄러운 행동은 최소한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주 뺑소니라는 재질이 더러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김천시가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자, 이런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이 모습이 좀 한심하고 원칙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또는 소중한 자기 식구가 저 음주 피해자일 때도 그렇게 열렬한 지지를 보일 것인지 참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거의 방송 녹화부는 유명 방송 플랫폼에서 지워지고 있고 모두 흔적 삭제에 다들 돌입했습니다. 거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증거인멸과 도주를 도왔던 소속사도 자 이제 처벌받고 해체를 한 마당인데 여전히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이야기하겠다면서 여지를 두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건절이 도저히 안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사태는 김호중 따라하기 일명 김호중 챌린지라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걸렸을 때 뭐 일단 주행량부터 치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나 자신의 방에 가서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방금 마셨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음주 단속에 혼선을 주는 방법이지요. 뭐 벌써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따라쟁이가 나왔습니다. 저 친구가 했던 행위에 대해 다룬 뉴스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당연히 뭐 엄청난 악플이었겠죠. 소속사에서 근데 그걸 다 수집해가 캡처를 해서 자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서 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수십 수백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적반하장도 이런 게 없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와 해명은 미루고 미루다 결국 여론에 밀려서 마지못해 해놓고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의견에는 막 얄짤없이 법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더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법으로 옭아매려 합니다. 자, 강호발한테는 어떻게 나올는지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요새 트로트를 가지고 뜨는 친구들이 참 많아 보이던데요. 저는 뭐 구세대라 그런지 어릴 때는 어린이답게 동요를 좀 불러줬으면 참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뭇잎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리디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부르는 뭐 일명 뽕짝을 꺾기를 해가면서 구성지게 불러제끼는 모습을 보면 왠지 좀 막 징그럽고 좀 거북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새는 뭐 하나의 출세수단이 되니까 조금 저소득층 부모들도 이것을 하나의 등용문으로서 은근히 부추기는 모양새도 좀 뭐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트로트를 부르는 애들의 그 배경이 공통점이 좀 있던데 전부 막 불우하고 불쌍하고 특히 할머니 밑에서 꼭 이래 커야 되더라고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 뭔가 이 동정표가 부족해서 노래가 안 뜨는 모양입니다. 역시 예술은 좀 배가 고파야 되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은 음주 뺑소니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버린 김호중 소리길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모든 일을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주변을 이 보고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무려 4개나 됩니다. 학생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중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